자, 반갑습니다. 비직 인테카입니다. 오늘은 폐치한 지 한 이틀이 지났는데 백기사 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또 뽑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10만원 가량의 캐시로 백기사 V1을 일단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모래시계 패키지를 사면은 4,500원 정도 싸네요. 붉은 모래시계 패키지를 먼저 산 다음에 그리고 붉은 모래시계 이거를 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은 붉은 모래시계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모래시계가 사용도 가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앞전에 있던 개수가 남았으면 똑같이 쓸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약간 가면 갈수록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꼼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의 모래시계 이걸로 원래 나왔었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사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튼간에 이제 이름이 돼지의 모래시계, 시간의 모래시계,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붉은 모래시계, 그 다음번에 나올 것은 낡은 모래시계, 하얀 모래시계, 빨간 모래시계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기존에 있던 거는 쓸 수 없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일단 시간의 상점을 보시면은 실버칸, 이 골든 스톤 블레이드, 그리고 바이올린, 멘티스 이 칸에 4만 뜹니다. 원래는 이제 치장템이 떴었는데 4만 떠서 이제 꿀패를 이제 막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보시면은 플랭 갈매기, 뭐 루루, 스톤블레드 이런 식으로 이제 치장템이랑 차도 한 대씩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뜨는 것 같아요. 치장만 뜨면은 일반 티켓으로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패를 좀 썼고 백기사가 나왔을 때 좀 패를 보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꿀패가 아니라 프리미엄 꿀패라고 해야겠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메디아, 아기천사, 아이리, 자유의 배지, 토비 이렇게 지금 치장템만 떴죠? 이렇게 떴을 때는 일반 티켓을 뜨면 이 프리미엄 티켓을 쓰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일반 티켓을 뽑으면은 이 10개 중에서 랜덤으로 뜨는데 똥색 칸에 있는 이 5개는 전부 다 무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 떠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 티켓 15개짜리 효과를 5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비라 이거는 뭐냐? 약간 이 괴상한 캐릭 이거 뭐야 이거? 있나나? 비라? 있네요. 내가 이런 캐릭을 갖고 있었다니. 뭐야 이거 캐릭터? 이런 캐릭을 내가 들고 있었다니. 자, 지금 보시면은 럭모연, 플라잉 캐리어, 토비, 고릴라, 랍토르가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티켓으로 프리미엄 티켓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5개가 무제한이 있어요. 돌려볼게요, 일단. 굴스블. 야씨, 굴스블 이거 예전에 뽑으려고 했으면은 마술 지팡이로 진짜 힘들게 내가 그때 당시에 10대인가 뽑았었는데 이제는 쉽게 시간의 상점에서 거의 뭐 공짜배기식으로 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프리미엄 티켓 효과를 보고 있어요. 확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는 320컷 해보겠습니다. 아, 튜튜브는 100기사 뽑았더라고요. 5만원 컷 했다고 일단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면 저는 택트부보다 더 빠르게 한 300개 컷 해야 되는데 빡세네. 아, 방금. 자, 수고하셨습니다. 방종할게요. 아, 장난이고요. 역시 이게 김태카 클라스. 너무나 쉽다. 자, 일단은 지금 정산을 해보자면 얼마만에 뽑았냐면 모래시계 두 개를 샀고요. 그 다음에 그 뭐 패키지 9,500원짜리 샀거든요. 그러면은 아, 그래도 한 4만원 썼네. 그리고 이제 차를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아, 근데 잠깐만. 야, 이거 부숴쓸 때 존나 이상한데. 야, 저 별 같은 거 저 뭐냐 저거. 앞전 백기사나 뭐 거의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뒤에 저게 마음에 안 드네. 기본 파츠로 이거 전부 다 그래도 올 레전드니까 한번 타봅시다. 타보도록 할게요. 야, 방이 없냐? 와, 카트 뭐 망이냐 이거?
야, 잠깐만.